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NBA TV 농구 이야기의 리우입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강림한 이후 엄청난 부흥기를 거쳤던 NBA, 그리고 또 다른 그가 탄생하길 희망하는 마음으로 수많은 포스트 조던들이 빅리그를 거쳐갔고, 그 중에는 거의 근접했던 선수도 있었으며 자신만의 스타일로 커리어를 개척해 나갔던 선수들도 있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포스트 조던들은 사람들의 큰 기대에 대한 압박으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원래 실력이 그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과장된 경우도 있었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이 선수는 운동 능력이 정말 탁월했고 묵직한 신체 조건까지 갖추어 많은 농구 팬들의 기대를 받았었습니다. 특히 조던의 대학 후배였기 때문에 당연히 포스트 조던으로 불리게 되었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빅리그에 입성했던 바로 제리 스택하우스 선수입니다. 신장 198cm, 체중 98kg의 상당히 다부진 체격의 스윙맨이었던 스택하우스는 NBA에서 18년이나 플레이했고 평균 20플러스 득점을 기록한 시즌만 5시즌이나 있을 정도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공격력을 갖추었던 선수였습니다. 신인이었던 95-96 시즌, 신인답지 않은 득점력으로 당당히 올루키 퍼스트 팀에 선정되었고, 커리어 두 번째 팀이었던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에서는 코트 위의 신사 그랜트 힐과 원투펀치를 구축해 좋은 성적을 내면서 올스타에도 두 차례 이름을 올렸죠. 하지만 20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점차 기량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우승을 위해 이 팀 저 팀을 전전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빅리그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공격력은 정말 좋았지만 개인 플레이가 심해 효율이 떨어졌고, 이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던 스택하우스. 그의 발자취를 저 리우와 함께 지금부터 알아보실까요? 1974년 11월 5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킨스턴이란 지역에서 태어난 제리 다넬 스택하우스는 그곳의 킨스턴 고등학교에서 농구 선수의 꿈을 키웠고, 소포모였던 91-92 시즌 모교를 주 파이널까지 진출시키며 노스캐롤라이나 주 올해의 선수에 선정될 정도로 장래가 촉망받는 최고의 유망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졸업반 시즌에는 농구 명문인 오크힐 아카데미로 학교를 옮겨 또 한 명의 NBA 출신 가드인 제프 맥키니스와 함께 시즌 전승을 해버리는 기염까지 토합니다. 스택하우스는 전국에서 농구 좀 한다는 고교 선수들이 참가하는 맥도날드 올 아메리칸 대회에서도 MVP를 수상해버리며 자신의 진가를 톡톡히 증명하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로 진학한 그는 신입생 시절 벤치에서 출전했음에도 평균 12.2득점, 5리바운드, 1.2스틸의 좋은 퍼포먼스를 펼쳐보였고, 주전 포워드로 플레이했던 2학년 시즌에는 당당히 팀의 리더로 올라서며 평균 19.2득점, 8.2리바운드, 1.5스틸, 1.7블록이라는 공수 양면에서 무시무시한 활약으로 팀을 NCAA 토너먼트 4강전까지 진출시키기도 했죠. 그렇게 고등학생 때부터 놀라운 커리어를 쌓으며 자신의 가치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스택하우스는 2학년만 마치고 곧바로 1995년 NBA 드래프트 참가를 선언했고, 역시나 당시 최고의 재능 중 한 명답게 1라운드 3픽의 높은 순위로 필라델피아 76ers의 선택을 받게 되는데, 노스캐롤라이나 대 출신이기도 했고 아이러니하게도 조던과 같은 1라운드 3순위였기 때문에 많은 농구 팬들은 그를 넥스트 조던으로 찜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점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비슷했고, 운동 능력을 활용한 아크로바틱한 플레이 스타일 또한 닮아 있었기 때문에 스택하우스에 대한 기대치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조던이 참가한 1984년 드래프트와 당시 1995년 드래프트에서 3순위 다음으로 뽑힌 파워포워드들인 샘 퍼킨스와 라시드 월레스까지 비교해가면서 상황의 유사성을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했을 정도였죠. 그렇게 굉장한 기대를 받고 NBA에서의 첫 발걸음을 떼게 된 스택하우스는 95-96 시즌 평균 19.2득점, 3.7리바운드, 3.9어시스트, 1.1스틸, 1.1블록의 신인답지 않은 득점력과 함께 수비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뽐냅니다. 비록 예상치 못하게 데이먼 스타더마이어라는 깜짝 스타의 활약에 밀려 신인왕을 타지는 못했지만 올루키 퍼스트 팀에 이름을 올리며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소포머가 된 96-97 시즌, 그는 한층 더 공격적인 모습으로 평균 20.7득점을 찍어버렸고, 특히 1996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뽑은 답사마 앨런 아이버슨과 젊고 유망한 원투펀치를 이루며 리그 7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공격력을 과시했던 필라델피아였는데요. 하지만 스택하우스와 아이버슨은 전혀 맞을 수 없는 두 조각이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둘 다 볼호그 기질이 강해 자신이 무조건 득점을 해결해야 하는 스타일이었고, 이 때문에 팀 케미스트리가 처참히 박살나면서 최고의 유망주들을 2년 연속으로 지명한 필라델피아였지만 2년 동안 고작 40승밖에 거두지 못했죠. 고심 끝에 필라델피아 프랜차이즈는 스택하우스가 3년차가 되었던 97-98 시즌 도중 그를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로 트레이드 시켜버리는데요. 이미 디트로이트는 슈퍼스타 그랜트 힐을 중심으로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본의 아니게 벤치 선수로 기용되었고 다음인 98-99 시즌에도 계속 그랜트 힐과 팀의 노장가드 조 듀마스의 벤치 자원으로 플레이하게 되는데 정말 심각했던 것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야투 성공률이었으며 원래도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3점슛조차 4년간 전혀 발전하지 못하면서 팀에 오히려 해를 끼치고 말았죠. 디트로이트는 98-99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하며 스택하우스도 생애 첫 큰 무대에 서보긴 했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듀마스가 은퇴한 이후 맞이한 99-2000 시즌 완벽히 스타팅 라인업을 보장받은 스택하우스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82경기를 모두 선발 출전한 그는 평균 23.6 득점이라는 놀라운 공격력을 선보였고 4.5개의 어시스트까지 뿌려주며 서서히 패싱 게임에도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야투율도 많이 회복하면서 팀의 에이스 그랜트 힐과 함께 상대 수비진을 폭격할 수 있는 다이나믹 듀오를 구축했고 처음으로 올스타에 선정되는 영광까지 차지합니다. 그렇게 2년 연속 풀업 진출에도 성공했고 이제야 뭔가 풀리는구나 싶었던 그 순간 2000년 오프시즌 자유계약 선수로 풀린 힐이 올랜도 매직으로 팀을 옮기며 그 둘은 1년밖에 함께하지 못하고 끝나버렸고 스택하우스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시작하게 되죠. 팀의 1옵션으로 맞이하게 된 2000-2001 시즌 예상한대로 그는 외로운 에이스로 팀을 캐리해야 했고 커리어 최고인 29.8 득점의 미친 공격력을 발휘했으나 원맨 팀의 한계는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풀업 진출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도 고무적이었던 점은 무려 35.1%의 3점슛 성공률을 기록하며 내외곽을 넘나드는 스코어러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돌파에 이은 리머택 능력은 원래도 출중했고 발전을 거듭한 잡빙 능력이 최고에 달하며 평균 10.1개의 자유투를 뜯어내기도 했죠. 그리고 2001년 오프시즌 디트로이트는 리 칼라일 감독을 데려오면서 조직적인 수비력에 팀플레이가 어우러진 팀으로 거듭났고 2001-2002 시즌엔 지난 시즌보다 18승이나 더 거두며 50승 고지를 밟아버립니다. 하지만 팀의 더맨이 되어야 했던 스택하우스는 아이러니하게도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평균 21.5 득점, 4.1 리바운드, 5.3 어시스트, 1 스틸을 25호에 가까운 기록을 내긴 했지만 야투율이 다시 30%대로 곤두박질치고 말았고 3점슛도 덩달아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게다가 이러한 우려는 2002년 풀업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는데 1라운드에서 만난 토론토 랩터스전에서 야투율 30.1%로 팀 내 최악을 기록했고 2라운드에서 만난 보스턴 셀틱스전에서도 고작 33.7%의 야투율을 보인 스택하우스는 팀의 1옵션 역할을 전혀 해주지 못하면서 보스턴에게 무릎 꿇고 시즌을 마치게 됩니다. 결국 그에게 한계를 느낀 디트로이트 프랜차이즈는 2002년 오프시즌 안정적인 득점원인 리차드 해밀턴을 데려오며 스택하우스는 워싱턴 위저즈로 팀을 옮기게 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의 대학 선배이자 레전드인 마이클 조던과 한솥밥을 먹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몇몇 사람들은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조금의 희망은 가졌는데요. 하지만 스택하우스는 시즌 내내 조던과 비교되는 등 갖가지 스트레스로 경기력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고 조던도 스택하우스의 공격 방식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오히려 팀 케미스트리는 나빠졌습니다. 그렇게 워싱턴은 기대했던 풀업 진출에 실패해버리고 말죠. 게다가 다음인 2003-2004 시즌에는 오른쪽 무릎 수술로 인해 고작 26경기밖에 나오지 못했고 길교주 길버트 아레나스와 레리 휴즈의 백코트진이 그가 없는 사이 주전자리를 꿰차버리면서 스택하우스는 결국 워싱턴에서도 정착하지 못하며 2004년 오프시즌 댈러스 매버릭스로 트레이드됩니다. 댈러스는 이미 훌륭한 로스터를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4-2005 시즌 그는 식스맨 롤을 부여받고 출장하게 되는데요. 워싱턴에서 무릎 부상을 당한 이후 몸 상태가 온전치 않았던 스택하우스는 정규 시즌 동안 26경기에나 결장하긴 했지만 그래도 예전과는 달리 묵묵히 벤치 역할에 충실했고 평균 14.9 득점, 3.3 리바운드, 2.3 어시스트의 쏠쏠한 활약을 해줍니다. 나이도 만으로 30세가 된 그였기 때문에 이제는 우승 반지도 절실했던 상황이었죠. 댈러스도 정규 시즌 58승이나 거두며 2005년 풀업에 올라섰고 1라운드 휴스턴 로켓츠와의 시리즈에서 52.9%의 엄청난 외곽포를 적중시키면서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2라운드로 진출하게 됩니다. 비록 2라운드에서 또 슛감을 잃으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서부 1위 피닉스 선즈를 만나 2-4로 패해 탈락했지만 코트 위에서 한층 더 성숙해진 스택하우스와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진 댈러스의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스택하우스의 건강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코트 위에 있을 때만큼은 꽤 준수한 활약을 해주었고 팀워크가 한층 더 좋아진 댈러스는 무려 60승 고지를 밟고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합니다. 그렇게 1라운드 멤피스 그리즐리스를 4-0으로 가볍게 제압하고 2라운드에서는 서부 1위 팀 샌안토니오 스퍼스마저 4-3으로 간신히 잡아내는 데 성공하면서
스택하우스는 커리어 처음으로 서부컨파 무대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상대는 지난 풀업에서 만나 패했던 피닉스였지만 이번엔 4대2로 복수에 성공하고 대망의 파이널까지 진출하게 되죠. 파이널에서는 신흥 강호로 떠오른 샤키로닐 드웨인 웨이드의 마이애미 히트였는데요. 하필 웨이드가 그분과 접신에 성공하면서 댈러스 수비진을 완벽히 요리했고 2연승을 거두며 좋은 출발을 보였던 댈러스는 4경기를 내리패하며 준우승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스택하우스는 파이널 동안 36.8%의 놀라운 외곽포와 함께 12.8득점의 화력을 벤치에서 지원했지만 서부 컴파 우승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댈러스는 다음 2006-2007 시즌 팀으로서 거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며 무려 67승을 거두고 서부 1위를 수성해버리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우승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2007년 프로, 그러나 1라운드 상대였던 언더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게 굴욕적인 2-4 패배를 당하면서 어이없게 조기 퇴근하고 말았습니다. 스택하우스는 정규 시즌 38.3%의 3점슛 성공률, 풀업에서는 35.5%의 준수한 외곽포를 적중시켰으나 댈러스의 1라운드 탈락은 막을 수 없었죠. 충격적인 2007년 풀업 이후 댈러스는 서서히 우승권 반열에서 내려오고 있었고 스택하우스의 멘탈도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트레이드 소식이 무성하던 때 트레이드 되고 나서 방출당한 뒤 다시 댈러스로 돌아오겠다는 발언을 하며 트레이드가 성사되지 못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 이후 출장 시간 문제로 또 팀 케미스트리를 해치는 등 잦은 불화까지 일으키면서 출장 시간도 대폭 감소해버렸죠. 게다가 부상으로 여전히 신음했기 때문에 댈러스와의 마지막이었던 2008-2009 시즌에는 고작 10경기밖에 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009-10 시즌 미러키 벅스에서 1년, 다음 마이애미에서 10-11 시즌 1년, 그 다음은 애틀랜타 호크스에서 또 1년, 그리고 NBA에서의 마지막이었던 12-13 시즌에는 브루클린 네츠를 끝으로 빅리그에서 자취를 감추고 마는데요. 전임인 신세로 전락했던 이 4시즌 동안 스택하우스가 출전한 경기는 고작 116경기였고 출장 시간 자체도 적었기 때문에 별다른 임팩트도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출중한 실력과 함께 포스트 조던이라는 기대까지 받았던 제리 스택하우스. 하지만 지나치게 개인적인 플레이 스타일과 나빴던 슛 셀렉션,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멘탈 때문에 늘 팀 케미스트리에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 이 팀 저 팀을 전전하다 쓸쓸한 종지부를 찍었던 선수였는데요. 패싱 게임에 눈을 떴을 때 조금만 더 이타적인 방향으로 능력을 발전시켰다면 훨씬 더 좋은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은퇴 이후 토론토 랩터스, 멤피스 그리즐리스에서 어시스턴트 코치직을 역임하다가 2019년부터 벤더빌트 대학교의 농구팀 감독으로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꾸준히 농구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제리 스택하우스 선수의 커리어 스토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NBA TV 농구 이야기의 리유였으며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